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이제 2세대 포켓몬이 드디어 패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 포켓몬들도 주변에 있는 거 나오고요. 그거 말고 이제 준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1세대 포켓몬에서 2세대 포켓몬 넘어가는 포켓몬들 있죠. 그런 포켓몬들 제가 몇 개 모아놨었는데 그런 거 일단은 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나머지 준비한 것들은 다 진화 아이템이라고 해서 그 포켓스탑에서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얻어야 진화를 할 수 있고 크로벳하고 이브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도 바로 진화가 가능하길래 일단은 크로벳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벳 하나 둘 A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S가 한 마리 있을 겁니다. 총 다섯 마리예요. 지금 크로벳이 아니죠. 아, 얘 골벳이죠. 골벳에서 이제 진화해서 크로벳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크로벳으로 바꿔놨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A 등급 네 마리 먼저. 얘 스킬 뭐 나온 게 좋은 거지? 오, 깐이나게 생겼다. 깐이나게 생겼다. 새로 등록했어요. 169번 크로벳. 오, CP도 나름 괜찮은데요. 1383. 스킬은 에어 슬래시 에어 커터. 좋은 건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개체값은 스킬을 봐야 되는데 아 스킬이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네요. 아 아직 포켓진이 어플에 스킬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은 비행독 속성이라서 비행 떴는데 이게 첫 번째 스킬인지 두 번째 스킬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나중에 나가면 알 수가 있겠죠. 크로벳 하나 더 A. 이게 게임프레스 사이트 게임프레스 사이트에는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프레스 사이트에서 얘가 169번 또 에어슬래시 에어커터. 에어슬래시 에어커터가 좋은 건가? 잘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거 같은데. 아 물기가 있고 퀵무브. 그러니까 첫 번째 스킬에 물기하고 윙어택 두 개가 있고요. 차지 스킬에 섀도우볼 그리고 슬러지밤 그리고 에어커터 세 개가 있는 것 같네요. 보통 공격에서는 물기를 많이 쓰는데 DPS도 높고 공속은 공속 1.5배 차이긴 한데 이게 속성 추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플라잉이니까 같이 자속성 수딜도 봐서 1.56배 딜이라서 윙어택이 무조건 낫겠네요. 그러니까 에어슬래시가 무조건 낫고 차지무브. 아 차지무브 계속 에어커트 끄네. 에어커트 밖에 없는 건가? 일단 에스크 크로벳 크로벳. 아 섀도우볼 나오네요. 찰지 스킬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볼이 가장 DPS가 높은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섀도우볼하고 슬래지범밖에 사이트에 안 나있거든요. 네 아까 에어커터도 있잖아요. 독카입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섀도우볼은 속성 추딜이 안 받아가지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골벳에서는 공격에서는 윙어택이 아무 그 차지 스킬 아무거나 붙어도 되고 수비에서는 윙어택에 포이즌뱅 그리고 바이트에 포이즌뱅 붙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러면 공격 수비 전부 다 생각을 하면 윙어택에 포이즌뱅이 붙는 게 가장 좋겠죠? 포이즌뱅 붙는 게 하나도 없죠? 에어슬래시에다가 에어커터. 윙어택하고 에어슬래시하고 똑같은 건가 모르겠네. 뭐 비슷한 거겠죠? 일단 공격 쪽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비행 속성에 자속성 보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크로벳은 지금까지 다섯 마리 진화해봤고 아 크로벳 말고 지금 나머지들을 제가 지금 엄청 많이 모아둔 게 저희 지역 트라크 동지가 있어가지고 트라크 엄청 잡았거든요.
스라크는 근데 진화 아이템이 필요해서 핫산 만들려면 저거 얻어가지고 하도록 하겠고, 야돈 같은 경우도 야도 킹 하려면 아이템 필요하고, 이브이는 다음 영상에 보일 거고, 킹드라 시드라에서 킹드라 만드는 것도 이게 아이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못해가지고. 주벳이 있었네. 나 주벳 SS급이 있었네요. 아니 그럼 올려야지. 모르고 있었어. 주벳이 있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 나 주벳 SS급을 놔두고 있었구나. 덩덩 도로도로도로 마지막 사탕이다. 37개 남았다 이제. 와, 주벳 골뱃도 많이 잡았는데 사탕 이제 37개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 딱 지나네. 에어커터에 포이즌팩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물기 에어커터. 지금 차지 스킬은 에어커터가 거의 주류로 나오네요. 흔하다는 거는 그만큼 대부분 보통 안 좋기 때문에. 아, 물기 에어커터는 골뱃에도 있었던 스킬 무브라서 공격 방어 둘 다 안 좋거든요. SS는 망했어요. 예, 뭐 다른 거는 지나갈 거는 지금 없고요.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포켓몬고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